고린도전서 1장 1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고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읽어나가게 됐고요. 연이어서 고린도후서 읽어나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한동안 받게 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네는 바울 선생이 썼다고 저자가 밝히고 있고 2절에 보면 수신인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처음의 관점에서는 직접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있는 성도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썼고 또 넓게는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저 여러분에게 쓰셨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그죠? 그러면서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서신 시작하셨는데 예. 왜 이 서신을 쓰게 됐었을까? 이 고린도 전서 읽어보면 뭐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한번 1장 이렇게 손에 잡으시고 5장 한번 가볼까요? 5장 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6장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르니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오케이. 5장 6절 이런 말들을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죠? 고린도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이런 사람이 이런 엄청난 범죄를 했는데 그냥 방치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 전한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 하다가 둘이 붙었는데 싸움이 치열해져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지금 소송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끼리인데 이런 말을 누가 와서 바울 선생님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들은 거에 대해서, 구전으로 전달받은 일에 대해서 바울이 뭔가 이거 빨리 써야 되겠다. 왜? 고린도 교회는 바울 선생님께서 2차 전도 여행 시에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지금 엄청난 도덕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7장 1절 보세요. 그런데 7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하네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기를 좀 전에 5장 6장은 보면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해줘서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하면서 얘기하셨는데, 7장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람이 나 지금 바울 선생님 만나러 이제 간다, 이 편지 쓰셨을 때 학자들은 주로 한 주후 55년경이고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에서 계시면서 두란노 서원 세우시고 사역하시고 계신 그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 선생님 뵈러 간다 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보기 위해서 떠난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고린도 교회가 이왕 만나게 되면 우리가 편지 써줄 테니까 이런 문제를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라. 그래서 편지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문제예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니 좋으니. 그래서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또 8장에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 우상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예. 11장 보면 또 어떤 전통, 바울이 이렇게 그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세워준 2절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므로 너희를 칭찬하느라. 그래서 그 당시 여자들이 머리 저 예배할 때 이 보자기 쓰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17절 이하에 보면 또 성만찬에 대해서, 이 사람 내가 성만찬을 가지고도 서로 범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 적게 먹고 어떤 사람은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 끼리끼리 하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한 거예요. 이 잠깐 훑어보더라도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교회로 형성이 되었지만 너무나 성숙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편지도 전해주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를 묻기도 했고, 또 그 사람이 지금 구두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있냐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쓰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보세요, 이 편지가 지금 2000년 전에 쓰여진 거거든요. 고린도에 대해서도 조금, 이거 지금 분이 좀 어두운 거 아닌가요? 이 방안이 아니라 우리 예배실이. 그 고린도라는 도시 어디에 있죠?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리스 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리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허리가 짤룩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쭉 들어가서 쭉 들어간 부분의 항구 도시가 고린도예요. 지금은 허리가 짤룩 밑에 잘라진 부분이 뭐라 그러죠? 그 수로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배가 왔다 갔다 해요. 네,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구 도시가 주로 많이 누가 살죠? 여러 민족이 같이 살잖아요. 또 여행자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상업이 발달한 도시임과 함께 또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였어요. 지금도 코린디안, 그러면 코린디안 레더라는 말도 연상시키지만 코린디안, 그러면 뭔가 성적으로 문란한이라는 그런 단어로 상징적으로 사용돼요.
또 지금 우리 인터내셔널 시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 민족이 여기서 같이 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종교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종교가 그냥 그 인터내셔널 시티에는 항상 있게 마련인데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최소 12개 신전이 있었다. 굉장히 상업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하고 많은 민족들이 와서 살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는 그런 항구 도시이고 객지 생활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하고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그 문화에 끌려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아까 우리 잠깐 살펴본 것만 해도 무슨 문제죠? 교회 이제 우리가 1장에 4장까지 주제인 분열의 문제, 교회 연합과 분열의 문제인데요. 분열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5장에 보면 무슨 문제? 성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비즈니스 하다 서로 싸움해가지고 교인끼리 일반 법정에서 크게 소송을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성만찬 주의 몸된 그 하나됨을 셀레브레이트하는 성만찬을 끼리끼리 나누어서 파당을 지어 먹는 어리석음을 범했고요. 예. 등등 또 혼인의 문제 있었고요. 또 영적 은사들을 잘못 오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이게 랄라반트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토론토에 있는 교회들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잘 사는 도시 문화적으로 발달했다는 도시에 살면 살수록 우리 교회는 뭐와 짝할 수가 있어요? 세상 문화와 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미성숙하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좌절하고 다투고 서로 소송하고 성적으로 음란을 행하고 등등 이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의 이슈들은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 전체가 어떤 한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선생께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 또 자기가 생각한 거 판단한 거대로 썼지만 지금 현대 21세기에 사는 우리 토론토 이 지역에 사는 우리가 정말 붙잡고 살아야 할 영적 원리들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겠고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이 유니티의 문제예요. 유니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오늘 본 말씀이 이 유니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부분이니까 유니티의 관점에서 본문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예, 이게 주제가 되는 말씀 같은 거예요. 1장에서 4장까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왜 이런 말을 하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거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서로 다른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뜻도 서로 각각이에요. 이러면 공동체 아닌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데 같은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지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서로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지 않은 거예요. 뜻이 달라요. 이해도 달라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걸 한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말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예. 이
뭐 분쟁도 마찬가지고 연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의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가 연합하지 못하고 분쟁과 다툼 속에 있어요. 그 왜 그런 거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두 지체가 깊이 있게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교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가 우리의 이해가 되는데 왜 문제가 생겨요? 서로가 자기 말하고 자기 뜻을 주장하고 자기 이해대로 삶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부닥치고 싸움하고 해결점을 잡지 못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구체적으로 이제 들은 거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팔을 나눈 거예요. 바울. 바울은 누구죠? 창립 멤버죠, 그죠? 교회 세운 사람이니까. 아마 교회 맨 처음에 세웠을 때 바울과 같이 동역하던 사람들은 내가 교회 세웠다. 난 처음부터 오리지널 멤버다. 내가 터줄 때 갑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그죠? 아볼로는 또 누굴까요? 아볼로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헬라 철학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늦게 들어온 사람인 것 같은데 주로 많이 누굴까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더 이렇게 밑에 계신 그런 분들이 아니라 더 배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나는 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 또 그런 급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거 하면 베드로 오빠. 베드로는 아마 공식적으로 고린도를 방문한 것 같지 않은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교회가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교회 수장이거든요. 전통과 질서를 중요시하는. 또 그래서 전통과 그 질서를 중요시하는 또 베드로파가 생겨난 것 같고, 세 파가 나눠서 다투니까 나는 너희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 나는 순수하게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파도 생겼던 것 같죠? 네 파로 나눠서 갈라져 싸우는데요. 네.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 보화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게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람 내가 바울파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창립 멤버로 바울에게 세례를 받아서 교회 이 오리지널 멤버다. 근데 바울이 그분들과 어떻게 해요? 사이딩 하지 않아요. 그분들 편에 서서 그래 니네가 오리지널이고 내 편이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열과 파당은 그리스도가 없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근접하지 못했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헤드인 게 확실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게 확실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셨어요. 그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이 복음을 알면 분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지지하는 세력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 자랑하니까 18절부터 이제 오늘 본 말씀인데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두 사람을 두 사람으로 나누네요. 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는 뭐지? 근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보세요. 구원의 관점에서 십자가가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니,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세상이 자랑하는 것 중에, 깊이 있게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윤리예요. 윤리, 도덕. 어, 나는 선하게 살았어요. 난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건지 알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 아주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안 돼. 어, 네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사는 거 맞아.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그게 십자가예요. 와, 저 사람은 엄청나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어떤 재력이 있기 때문에 상상도 못하는 좋은 학교 다녔어. 근데 나는 없어. 십자가가 뭐라고 얘기하죠? 어, 없어도 돼. 그렇게.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없거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알 수도 없거든. 그게 십자가거든요. 유대인들은 뭐 자랑하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특권이 있고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 율법. 십자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어, 그거 안 돼. 그거 아주 안 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것은 너희가 그거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구원 받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에요. 뭐를 폐하는? 모든 세상의 방법을 폐하는, 그것이 율법이든 선행이든 인격수약이든 뭐 경건이든 다 때려부시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것만 확실히 이해해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썼어야 돼요? 와, 내가 바울에게 세례받은 거, 내가 아볼로가 하버드 대학 나왔기 때문에 그 문화생 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내가 그걸 얘기하지 못하고 끌려댕긴 이유는 뭐예요? 아,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 모든 능력, 모든 윤리, 모든 이론, 모든 구원은 모든 신호를 폐하는 것이 십자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금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분당 만들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보면 자랑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어우, 나는 제일 오래된긴 어우, 나는 예일대학 문화생. 이런 것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십자가를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가. 왜? 십자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속엔 서운함도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없고 그 길을 알 수 있는 지혜, 지식도 없고 하나님 어출하게 할 만한 것이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바울에 속했다고 자랑하고 내가 더 좋은 학교 다녔다고 자랑하고 내가 더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고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고 이런 모든 것을 패하는 것이 십자가일진데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것은 이해하지만 나는 고린도 교회 너희가 그런 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였다.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문벌 좋은 사람도 있었고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있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밑에 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를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십자가를 통해서 된 너희가 아니 예수 믿기 전에 사회적으로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고 가문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능력의 면에서 별로 내세울 게 없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이후에 너희가 지엽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자랑한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실 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세상 방법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문벌 없는 사람, 교육 많이 받지 않은 사람,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은혜로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지금 그런 은혜를 받은 너희가 육체로 자랑하느냐. 사실 강한 책망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정말 문벌이 좋은 사람이었고 굉장히 실력이 있었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전혀 없는 상황에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된 너희가 이제 육체적으로 망하려고 하느냐.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게 어떤 전체 메시지에 흐르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사실 20절, 18절 이하에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 말이 있어서 그거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20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고린도에서 조금 떨어진 아테네에서는요. 예수님 오시기 이 글이 쓰여진 지기 전, 한 500년 전부터 철학, 수사학, 과학, 수학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 모든 학문을 philosophy, love of wisdom 이라는 학문, 큰 학문 밑에서 뭐 대학을 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카데미를 세우고 지식인들이 모여서 계속 다이알로그, 대화를 통해서 학문의 세계에 더 깊이 있게 세상을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것을 알고 깨달을 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헬라 사람들은 그걸 대단한 자랑을 세워요. 그런데 그 헬라 철학에서도요
그런 결론들을 계속 도출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아니, 이 모든 세상을 있게 한 어떤 그 근본을 알 수 있을까? 그 대답이 뭐였냐면, 아,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예, 플라토가 쓴 그 리퍼브릭 읽어보면 거를 이렇게 그림 언어로 플라토가 설명을 하는데, 우린 다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 살면서 태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빛이 뭘까, 막 빛을 알 수 있으려면 누가 동굴 밖에 나가가지고 가서 보고 와서 태양이 어떻게 생겼나 이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이다, 그 표현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철학적으로 보면 18세기에 임마뉴엘 칸트가 그 철학에서는 Destroyer of Philosophy라고 합니다. 철학의 파괴자다. 철학을 정리해요. 어떻게 정리하면 인식론적 관점에서 정리해요. 여태까지 사람들이 아, 나는 하나님 계신 거 증명할 수 있어, 그리고 막 증명하고 난리 쳤는데 그런 거 다 뻥이다, 이렇게 다 증명한 거야. 다 뻥이다. 왜냐하면 이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아주 과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참. 그게 그 유명한 Critic of Pure Reason, 순수이성 비판이에요. 순수이성 비판. 제가 18년 동안 칸트가 쓴 건데요, 철학을 정리한 책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얘기한 게 맞는 거고요. 사실은 아테네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18세기에 칸트가 정리해버린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아무리 용을 쓰더라도 하나님 뭐 근처, 냄새도 못 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이 지혜 자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는 유대인들은 못 찾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 구한다. 유대인들은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5,600년 동안 지금 식민지 살해하면서 고생하면서 언젠가 저젠가 이 다윗의 그 혈통에서 다윗같이 능력 있는 왕,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고 자기네들을 독립시키고 옛날에 부귀 영화를 가져다 줄 그럴 왕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로 이렇게 내모시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다윗처럼 아주 강력한 그런 왕이 돼가지고서는 다른 나라를 뭐 가서 치거나 조공을 받아오거나 영토를 넓히거나 자기네로 하여금 막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아무 힘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저 율법서에 보면 나무에 걸려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런데 예수가, 그런데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Hindrance. 걸림돌이라고 그랬네. 꺼리끼는 거.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거. 네. 힘없는 하나님. 헬라 사람들 그 뭐죠? 신화 읽어보세요. 신들이 뭐 하죠? 사랑 가지고 돌아요, 그냥. 아, 요놈 둘 사랑에 빠지게 할까? 그러면 화살 날려가지고 사랑하게 하고. 아유, 비로 한번 혼내자. 비 꽉 내렸다가 그냥 지 마음대로 일단 조작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신을 열어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신은 뭐예요?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사람한테. 그러니까 철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뭘 말해주는 능력이에요? 상대적으로 우리 가운데는 지혜도 없고 선함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없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길이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연합, 일치, 분쟁으로 돌아가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 속에는 사람이 없구나. 나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인간적으로 우리가 자랑하던 것은 정말 헛된 것들이었구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분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구나.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시 너희처럼 나는 창립 멤버다. 나는 IQ가 높고 좋은 학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아는 사람끼리 좀 따로 교제해야 되겠다. 나는 전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울이 2장에 본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 가지 더 붙여서 너희가 그런 식으로 포메이션을 하면서 분파파당하고 분열한 거 보니까 너희가 아직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사람.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다. 너의 헤드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것이다. 2장에서 얘기하지. 다음지. 육에 속했다. 뭐 점잖게 표현하지만 다른 말 아니에요. 그게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의 관점에서는 이게 뭐 교회의 관점에서 보니까 굉장히 뭐 공동체가 우리가 작지 않으니까 더 이해가 안 돼서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면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각각 자기가 헤드예요. 그러면 헤드온해요 정말. 근데 엄마의 헤드가 주님이에요. 아빠의 헤드가 주님이에요. 아이의 헤드가 주님이에요. 아무 문제 아니잖아요. 분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분열하고 다투고 자랑하고 문제가 생기는 건 왜예요? 그 멤버 가운데 롤십, 주의 주됨을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도 똑같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십자가의 주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이미 자랑할 게 없는데 분열한다는 거, 싸운다는 것은 자랑할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다고 우기는 거 아니에요? 아, 난 틀렸어. 나는 못나. 나는 잘 알지 못해. 난 내세울 게 없어. 그런데도 싸워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